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용갑 교수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곳이 있는데요. 산으로 간 고등어입니다. 예, 요즘 산으로 간 고등어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외식 산업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요. 오늘은 산으로 간 고등어의 노하우라고 할까요?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산으로 간 고등어의 대표 이사, 이대규 오너 셰프인데요. 예, 저는 이분을 보면서 고등어에 미친 인생이다. 이런 표현을 합니다. 자, 산으로 간 고등어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소위 카피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십니다.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또 고등어 구이 전문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. 자, 과연 고등어를 팔기 때문에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걸까요? 아닙니다. 저는 저에게 외식 경영을 배우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. 자, 이대규 오너 셰프가요. 그가 고등어를 어떻게 파는지 총 10가지 꼭지로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. 오늘은요, 제 1편으로 5가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최고 품질의 생선은 일반 도매시장에는 없다. 두 번째, 왜 이대규 대표는 노르웨이 고등어를 선택한 것일까요?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절 반찬의 의미와 이대규 오너 셰프가 선정하는 계절 반찬은 왜 그것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. 생선을 가장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오늘 1편의 마지막 내용은요. 어떻게 그 가격에 그런 구성이 가능한 겁니까? 나는 그런 정도를 주려면 더 비싸게 받아야 될것 같은데 산으로 간 고등어는요. 그 낮은 가격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메뉴 구성을 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대성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한번 이대규 대표의 입을 통해서 이 5가지의 성공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십니까. 산으로 간 고등어 대표 이대규입니다. 아, 어색해. 도매시장, 뭐, 가락동, 노량진, 뭐, 이런 시장도 많이 다녀봤어요. 근데 정말 좋은 생선은, 시장까지 올라오지 않고, 도매시장까지 오지 않고, 산지에서, 벌써 이제 다 판매가 된다라는 걸좀 알게 됐죠. 산지를 그럼 가보자. 제가 원래 비행기 타는 걸좀 많이 싫어하는데, 14시간 정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, 노르웨이에 있는 산지를 갔어요. 고등어를 찾으러. 그쪽 시스템을 또 보고, 위생, 뭐, 청결, 또 어떤 처리 기술, 이런 것들을 보고, 와, 정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,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이제 생선이라는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. 가능한 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직접, 산지에서 고른다. 이게 가장 저희가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, 가서 직접 다 손질을 해서 생선 속살까지 다 확인을 해보고, 그렇게 해야지만이 품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고등어를 잡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발달돼 있어요. 고등어를 그물로 이제 잡아서 배가 이제 이렇게 많이 좀 끌고 다니면은 그 안에 압력 때문에 그물 안에서도 고등어가 이제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생겨요. 그러면은, 겉으로는 보기에는 몰라도 속으로는 이게 피멍이라고 이제 막 혈관이 터지고 이제 좀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죠. 이제 저희가 이제 구매하는 그 고등어 잡는 방식은, 고등어를 이렇게 그물로 포위를 해서
이제 잡는 방식이 있어요. 선망이라는. 그러면은 이 고등어들이 전혀 압력이나 이런 상처를 거의 이제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상태가 좋은 그런 고등어를 그 잡는 방식이죠. 생선도 중요하지만은 되게 어울리는 그 조합, 궁합을 찾고 싶었던 게 처음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냥 가짓수만 채우는 반찬이 될 거냐, 아니면은 정말 생선과 같이 드셨을 때 영양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 맛으로나 어떤 그런 궁합이 맞는 반찬을 찾냐,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가장 좋은 반찬은 제철에 나는 그 재료를 가지고 틈틈이 이제 그런 반찬들을 개발을 합니다. 보통 얘기하는 알타리 김치를 저희는 이제 홍시를 넣어서 홍타리라고 하는데 홍타리는 무청이 있어서 그 무청에는 이제 비타민 C가 되게 많아요. 그러면은 고등어를 드실 때 이 비타민 C를 같이 있는 그 음식을 드시면은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정말 맛도 좋지만은 드셨을 때 정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.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합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. 옛날 분들이 얘기하는 뭐 음식궁합?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.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.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검증하고 해서 드려야지만 이게 우리도 할 수 있는 도리인 거지. 뭐 가격 따지고 뭐 따지고 그냥 뭐 성의 없이 한다라면 분명히 이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죠. 생선을 더 값어치 있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생선하고 어울리는 그 음식에 대한 공부도 되게 중요하다.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생선은 좀 빠른 시간 내에 구워야지만이 이게 속은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부드럽고 겉은 바삭하게 이제 구워진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생선 굽는 기계나 뭐 이런 조리기구로서는 물론 뭐 나쁘진 않은데 좀 더 그거보다 잘해보고 싶었었어요.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맛있게 생선만을 위한 그런 어떤 방식? 저기에다 생선을 한번 구워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피자 화덕을 생선 화덕으로 개조를 한 거죠. 여러 가지 이제 뭐 빠른 시간 내에 구울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양을 구워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원래 이제 피자 화덕은 그렇게 구동 장치가 없어요. 이제 회전이 된다든지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생선을 굽기 위해서는 온도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고안을 한 게 이걸 회전을 시키자. 기계를 그 안에 이제 회전식 장치를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특허를 받게 된 거죠. 제가 예전에 식당 음식점에 납품을 하는 일을 꽤 오래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재료를 납품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좋은 상품은 좋은 재료는 외상을 거래하는 데는 정말 주고 싶지 않다. 내가 만약에 구매를 하는 입장이 되면은 철저하게 이렇게 뭐 외상 거래 이렇게 해서는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없구나라고 이제 좀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고.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거래하는 분들하고 그런 좀 신뢰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원하는 품질이나 이런 재료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. 사실은 식당을 운영하는 돈, 뭐 투자하는 돈도 있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재료에 대한 투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. 좋은 재료는 우리 말고도 가져갈 사람이 많아요. 이제 우리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우리의 뭐 마음인 거지 뭐 평범한 거는 누구든지 다 살 수 있어요. 그 토판염이라는 이제 소금이 이제 지금의 어떤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전에 예전의 재래식 방식인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 거의 뭐 한 1%도 안 나오는 그런 참 귀한 소금이거든요. 근데 이제 생선의 재료가 소금 한 가지예요. 막 허리가 다 아프고 막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방식으로 그 소금을 토판에서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.
뭐 일반 소금이 한 20, 30배 정도 비싸요. 저는 꼭 이 소금으로 한번 저희 고등어 맛을 내고 싶습니다. 연간 계약을 해서 우리 소금을 쓰는 조건으로 뭐 일반 유통 가격보다 훨씬 좀 더 좋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겠다. 흔쾌히 그렇게 좀 저희한테 어쨌든 큰 도움을 주신 거예요, 그분이.